분위기도 좋고, 오늘 파출형 같은 형님들 하나 딱 걸려들면 오늘 진짜 뭐 물때만 맞으면 오늘 또 방송 쭉 갑니다. 1200명 가까이 보고 있다고? 오케이. 경군이 어섰나? 포는 남포동 아이가, 남포동에서 방송 좀 잘 되더라. 레전드도 많이 나오고. 국밥 좋은 데 가시죠. 국밥이 좋은 데. 남포동에 국밥 맛있는 데 있는데 없잖아. 남포동에 국밥 맛있는 데 없잖아. 아니, 마스크가 시발 새끼야. 코하고 입만 가리면 되지. 시발은 막 얼굴 다 가리면 거기 개 족같은, 족같은 십자식아. 용접. 무슨 용접제도 아니고. 코하고 입만 가리면 되는 거 아이가? 그렇게 많이 작아요. 마스크가 코하고 입만 가리면 되잖아. 반짝이 언니 오늘 뭐 좀 일찍 마쳤겠죠? 예. 아이, 오늘 하루 하루 저 전 보고 저 뭐야 점을 봐야 되는데 나올 거 없네? 부평동에 향미족발 어딘지도 몰라. 향미족발 괜찮다고요? 그 농골집 같은 그런 스타일 그 족발 이야기하나? 아, 우리 반짝이 언니 아이고 뭘 300개나 줘. 오늘 손님 많이 받았는 모양이네. 시청자들이 많이 갔는가 봐, 주말이라고. 수금하고 일찍 못 닫고 일찍 보니까는 일찍 우리 저 시청자님들이 또 주말에 또 많이 가시거든. 와갖고 많이 보셨는 모양이네. 그럼 오늘 좀 많이 벌어 뭐 머니를 좀 많이 땡기는 모양이네. 밖에 있네 자리. 오, 지기네. 저 반짝이 선생님 저 출장 오신대요. 와갖고요 저 오늘 하루 이거 받은데. 오늘 주말이라서 이제 시청자가 조금 다 후달리네. 뭐 기본 그래도 한 1500원 일단 찍고 먹고 가야 되는데 이게 씨발 이거. 좋겠네요. 종로 뜨거운 남자님께서 내가 계산해놨다. 종로 뜨거운 감자다 이 개새끼야. 감자나 구부라 계산하지 말고. 네가 이거 뭐 씨발 계산을 하는데 니가 저것도 소리하고 하잖아. 야 이 종로 뜨거운 감자 남자 같은 소리하고 하잖아 씨발 새끼. 이거 뭐 계산 됐습니까? 계산? 예. 언제 누가 왔나? 누가 왔지? 종로 뜨거운 감자라고 안 왔어요? 예, 알았어요. 씨발 새끼가 이 개새끼가 막. 대포 그 유튜브. 아, 이게 예, 여포입니다. 대포가 아니고. 아, 여포.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아유, 최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 네네. 나를 대포라 불렀구나. 어르신이 대포를 하네. 대포 유튜브 대포. 소주는 좋은데 아이가 저 같은 거 막 당뇨야 꺼지라 막 무가당 막 소주는 좋은데 아이가 반짝이 그 가게에 손님 많아졌대. 이거 방송 보고 형님들 많이 가셔가지고 뭐 남포동 오고 나서 뭐 그중 뭐 어디야 형님들 저 행거하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 예? 행거에 매출이 막 매출이 알이 됐어요 진짜로. 예? 예, 행거도 막 지금 뭐 매출도 많이 오르고 또 반짝이 선생님 또 가게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좋죠. 제 방송 보시고 이렇게 형님들도 가셔가지고 또 많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찾아주시고 하면은 제가 감사하고 또 저기 또 사장님들한테 제가 또 감사하고 주님 오늘도 이렇게 남포동으로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오늘 야방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남포동에서 파출이 형 같은 사람 다시 만나게 해서 우리 플렉스 시청자들 재밌게 레전드 찍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그리고 다른 방에 큰 형님들께서 술 만취해 갖고 들어오셔 갖고 술콘 많이 소개해 주시고 우리 플렉스 건빵 형님들 놀래라 이거 좀 아는 척 좀 이게 주님 오늘 저희 시청자님께서 족발 계산 하게 해주세요. 아멘. 감사해 먹겠습니다. 이거 중짜입니까? 중짜? 서짜래. 아, 또 중짜 달라니까는. 더 썰어 주이소. 예, 아니, 이거 먹고 저. 많이 주이소, 이모. 그리고 주님, 오늘 웬만하면 여자 게스트가 저한테, 여자가 지나가면서 저한테 말 걸어서 저희 시청자들 여자 좋아하는데 여자와 방학해 주세요. 대개 나라와 거세의 영광의 아버지께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멘. 아유, 야, 우리 저 유튜브 하는데 사람들이 저 가래 왔는데. 형인가? 너무 착하네. 예? 너무 착해. 착한 게 뭐야? 이거 차지지. 예. 복부가 안 하고 차지.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아유, 당미 족발 먹고 있으면. 맛은 있네. 예. 뭐고, 컬러링 뭐고? 어, 여보세요? 컬러링 뭡니까? 예?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할아버지한테 전화 잘못하자고 끊을 뻔했네, 무슨. 어, 죄송해요. 아, 알아요. 지금 여기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아, 빨리 오세요.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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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아, 반짝이 아닐까 봐 신발 반짝반짝 하실 거 아니야. 엄마 뭐야? 또 모자 또 잠깐만요. 애기 좀 받으세요. 어, 또 행거. 아, 맞아요 맞아요. 선물 주셨어요. 아, 행거에서. 네, 행거에 선물 받았어요, 모자.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맞았어요? 네? 힘들어서? 손님 많이 왔어요? 손님 안 왔어? 안 왔어? 왜? 안 와가지고 일찍 맞췄어. 얘들아 안 와서 일찍 맞췄대. 오늘 안 왔어요 너무. 오, 그랬구나. 형님들 저는 빠짜기 선생님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타로 전보다가 이렇게 알게 됐는데 너무 잘 맞추는 거야. 어, 너무 잘 맞춰. 그냥 내 하루 일과가 그냥 다 나와 이 카타로에서. 그래, 우리 형님들도 많이 보고 왔다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는 전보다, 저거, 전반치보다 이 타로가 더 잘 맞던데. 그, 가서 타로 많이 보, 예, 예, 듣고. 나눠가지고 왔습니다. 예, 예. 이 집도, 오, 못 돼. 이거 따로 또 시킬 수 있어요? 예, 드시고. 어, 오. 오. 반짝쌤, 질문 있는데 드려도 되나요? 질문 드려도 되나요? 예. 아, 네네네. 둘이 남매가 아니고, 시발로가 네. 반짝쌤이 행거 가서 옷을 다 입잖아. 바로 옆이니까. 근데 모자 잘 어울리네. 이쁘네. 아, 형님들. 여자 왔으니까 더 맞히죠? 요거, 요거, 행거. 어, 행거. 요거, 행거,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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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거, 행거. 신발 잠시만요. 아, 신발. 아, 잠시만요. 허수 좀 해요. 아, 자, 여러분들. 자, 자, 반짝 선생님. 반짝 선생님 신발 한번 보세요. 예? 어, 반짝 선생님 신발 한번 봐봐. 어, 반짝반짝하네. 어? 반짝반짝해. 웃음 소리가 참 좋다고요. 우리 반짝 선생님 아직 결혼 못, 결혼, 아, 아직 안 했어요. 예, 네, 아직 안 했어요, 형님들. 남자한테 전화 오려네, 인터. 어? 왜 끊어요? 내가 받을게요. 내가 받을게요, 줘봐. 왜? 아, 줘봐요, 줘봐요. 아, 예전에 만나던 오빠거든요? 네, 네, 줘봐, 줘보세요. 제가 받을게요. 남친이. 아, 영상통화? 아, 남친이라 할게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시냐고요? 누구시냐고요? 저희 엄마한테 왜 전화하셨어요? 누구세요? 저희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씹새끼야. 오빠는 나중에 전화할게. 오빠. 아, 알겠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성. 남친구 약간. 남자친구 아니에요. 응? 남자친구 아니에요. 남자친구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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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진하게 생겼던데. 예? 김보성 같이 생긴데, 김보성. 예, 예. 그러니까 뚱이 데리고 오기 전에 네. 사귀었다가 이제 헤어진. 그럼 몇 년 전이에요? 5년 전이죠. 미친새끼네, 개새끼가. 깜짝 놀랐어요. 또 왜 전화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김보성 같이 생겼다. 아, 방송만 보고 전화왔나봐요. 정신 챙기라, 임마. 정신. 5년 전에 헤어졌는데 뭘 전화를 하고 그래. 깜짝 놀랐어. 네가 왜 흥분하노, 씨코야. 방송 방해되잖아, 이 개새끼야. 어? 방송 방해되잖아, 씨발 새끼야.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저 플러스에서 우리 형님들, 여보방 형님들이 저 반짝이 선생님 이쁘다고 다 봐. 어? 어, 진짜요? 예. 어. 근데 한 번은 진짜. 아, 우리 엄마가 전화가 왔더라고, 어제. 야, 반짝이 선생님, 그 수록을 잘 맞추대. 그 엄마도 가보게. 어. 어, 진짜요? 어. 그래, 엄마, 그래, 알았다. 선생님 잘 맞춘다고. 타로 이야기 한 5분 했거든, 엄마. 우리 엄마가, 이제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내 카페하고 할 때 하도 답이 없어갖고 타로를 어디서 봤대. 근데, 30대부터 해가지고, 잘 될 거라고 그랬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 사람은. 감사 그래 어, 그 봐줬는데 그때 그 타로 그 생각이 나고 엄마가 이야기 하더라고. 이것도 48부터 완전 대박 칠걸요. 48.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 들었지? 어? 들었지? 48대부터 대박 친답다.
나는 선생님 말씀이 나한테는 어쩌면 더 성경 말씀이다.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짝이 언니, 내년에 신년 옷에 보러 갈게요. 뭐 신년 옷에 말고 그냥 보러 오세요. 그냥 오세요. 편하게 오세요. 그냥. 신년 옷에는 그래도 재미없다. 지금 당장을 봐야지, 당장을. 그냥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와서 왜, 그냥 얘기하다 왜, 보면 왜 오늘 근데 왜 오늘 손님이 없었어? 토요일인데? 아, 오늘 전체가 다 사람이 없어. 소개팅 한번 시켜드릴까요? 이상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듣고 점천수. 듣고가 왜? 듣고가 왜? 네? 듣고가 왜요? 아, 저랑 안 맞아요. 아니, 잘생겼잖아, 듣고. 네? 아, 맞아. 실물은 잘생기셨어요, 듣고님. 실물 잘생기셨어. 아, 근데 그분이 눈이 높으시더라고요. 하루, 근데, 하루 먹었던 것도 믿네. 네? 아니, 되게 예쁜, 얄쌍한 여자 좋아할걸요. 본인이 강해가지고. 아닌데. 예전에 그 어떤 여자분께서 그, 저, 마니486께 싸준다 해가지고, 삼천포 출장 가고, 그 모텔 갔다 오고 왔는데, 그, 예. 굉장히 큰 여성분이 나왔다던데. 굉장히 큰 사람? 예. 여군님 말하는. 예, 저, 예. 오. 예, 맞잖아, 그지? 썰 풀었잖아, 그지? 응. 그럼 뭐, 그렇게 안 볼 건데, 몸무게 몇 킬로, 몇 킬로씩? 아주 많이 나가요. 70kg? 아, 70 안 나가, 70 안 나가. 그럼 68. 아, 68 아니야? 28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살이 많이 쪘어요. 아니, 아니 연예인으로 치면 어떤 스타일? 저요? 네. 연예인으로 치면요? 네. 아, 근데 찾아보지. 아, 소개팅 시켜주지. 저는 좀 이게 달라. 좀 어릴 때는요, 제가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상형이 컨트롤곡 신정아. 그래가지고 팬사인에 쫓아다니고 콘서트 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네. 왜? 사인도 있어요 집에. 어, 왜? 너무 좋아가지고. 왜? 어떻게 좋았는데? 왜 좋았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좋았지 하는데. 아, 신정아 지금 도박 해갖고 지금 완전 예, 내리막 타고 있잖아. 그러면 아빠 두드려 맞고 그랬어요. 신정아 좋아한다 하고 말은 연예인 중에 신정아 아니냐면서. 아, 맞죠. 아, 팬사인도 찾아가고 있어요. 어, 갔어요 갔어요. 집에 있어요 사인. 서울까지? 네. 서울까지 갔어요? 네, 갔어요 갔어요. 컨트롤곡 앨범 1집부터 다 있어요. 전형? 예? 1집, 1.5집, 2집, 2.5집 다 있어. 뭐 크리스마스 캐롤까지 다 있어요. 어메야. 신문기사 다 오려가지고 스크랩하고 막. 와, 잡지 스크랩하고. 신정아리 좋아서? 응. 전형적인 우리 요즘 말로는 전형적인 오타쿠네. 아아. 오타쿠 지냈네. 어. 그 이번에 그 저 도박하고 그래가지고 논란됐을 때도. 댕기열. 예? 댕기열이. 전형이. 그래도 뭐 사람은 좋아 보이더라고. 저 사람 좋아 도박합니까? 신정한 여자들한테 인기 좋아요. 아, 재밌지. 신정한 정한이 형은 뭐 그냥 봐도 재밌잖아. 웃기잖아. 그 내가 아빠가 가게 할 때 연예인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뭐 하셨는데? 광안리에서 그 명품 샵을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네, 어릴 때 내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와, 광안리에서? 부산에서 처음 크게. 와, 명품 샵을. 그래가지고 그때 H.O.T, 제키, 박미경, 이지우, 클론 다 왔었어요. 오, 오사로? 어, 오사로. 오. 이정재도 왔었고. 이정재도? 네. 아니, 샵 이름이 뭐였는데요? 베르사체. 아, 광안리에서? 베르사체, 베르사체. 혹시 광안리에 베르사체 아시는 형님들 계시나요? 모를걸요. 진짜 옛날이에요, 옛날. 옛날 몇 년도? 네. 아, 아버지가 그럼 옛날에 좀 잘 나가셨네. 진짜 옛날. 어, 맞아. 남천동 맞아요. 남천동 베르사체. 어? 어떻게 아시지? 남천동 베르사체? 어, 남천동 베르사체. 어. 광안리 남천동. 어, 광안리 남천동. 광안리 남천동. 어, 그 베르사체 딸 자제분이랍니다. 어, 맞아요. 그 아버지 다 해드셨네. 어. 다 해드셨네. 어, 다 해드시고 요즘에 집에서 이제 기력이 빠지셔서 이제 집에 쉬고 계시고 은퇴 후에 이제 집에 쉬고 계시고. 오늘 가니까 선풍기 닦고 있더라고. 선풍기 닦고 계시더라고. 엄마가 선풍기 청소해라가지고. 근데 이거는 방송이 비자지는 모습이고, 아, 진짜 자기 이 그 자기 모습을 봐야지. 완전 좀 남부갈 것 같은데. 남자 같다고요? 남부갈 것 같아. 남부가?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뭐해? 오, 뭐야? 뭐야? 근데 사실 여보님하고 방송하고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연락 많이 왔거든요. 오. 자기 방송에 나와달라고 했는데. 엑스. 에휴, 개새끼들아. 씨발. 혹시 제가 저하고 뭐 카테고리 걸린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아니고 아니고. 근데 저도 이제 그분 방송도 보고. 어 진짜? 네 하는데 이제 저는 이미 이제 여포님 그때 아프리카 때부터 팬이었고 잠시 그때 몰라가지고 이게 못 찾아봤던 거지. 그때 잠시 이렇게 보던 분인데 이제 어 옛날부터 제 방송 보시지 않았냐, 왜 여포님 방송 나가고 저 제 방송 안 나오냐 하시는데 저도 뭐 나가드리고 싶지만 이미 이렇게 방송은 이제 여포님하고 했으니까 또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요거 포장 좀. 여자는 저래야 된다고. 여자는 저래야 돼. 여자는 저렇게 꼼꼼하고 저렇게 알뜰해야 돼. 어? 엉망? 엉망? 왜 계산하는데요? 계산했습니다. 아 참. 오늘 장사도 안 됐다면서. 예? 오늘 장사도 안 됐다면서. 너 포님도 오늘 렉스 많이 안 터졌다. 뭐 제가요? 몇 개 차려주세요? 이모 이거 취소해주세요 계산.